이렇게 빠지는 거 오랜만이니까 좀 매수를 해볼까? 라는 생각도 왜요? 있을 수 있고, 아, 이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좀 유동성 문제도 지금 다시 또 체크가 되고, 미중 무역 갈등 또 나오고, 그러면은 이거 이제 좀 비중 줄여, 이런 양대 모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일 것 근데 이제 같거든요. 상승할 요인을 찾아야죠. 아, 그러니까 더 살려면은, 상승할 요인이 있어야 되고, 단순하게 유동성에 의해서만 올라갔었다라면, 기업 펀더멘털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. 오늘 이제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해왔는데, 계속 더 올랐죠. 바보가 된 거죠. 유동성이 크다는 건데. 근데 왜 자꾸 이거를 건드리는 근데 이제 주식들이 문제는, 많거든요. 그, 장중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가가 올랐어요. 그다음에 8월 달에 급등한 거는 소프트뱅크로 인해서 그 미국 증시가 특히 판기업들이 폭등을 한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올라갔던 거였고, 생각을 해보면 7월 달, 그다음에 더 먼저 보면 5월 중후반 정도부터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던 언택트 종목들이 메모리 트레이딩이 그때부터 트레이딩이 시작했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었었고, 7월 달 이후부터는 이제 테마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테마가 좀 좁혀지는 종목들도 좀 좁혀지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묻지마 매수는 좀 힘들고요. 그 전날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, 그다음에 미국 증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지, 어떤 테마가 잘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, 장중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외국인의 선물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향도 좀 챙겨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. 근데 선물하니까 또 얘기가 나오죠. 내일이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.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주식 옵션 매수 청산. 청산이라든지 또는 전략 수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관건이고, 이는 결국은 판기업들, 특히나 그 가지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 또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, 뭐 그런 종목들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최근에 그 뭐라 그럴까요? 그 쇼프트뱅크에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 공개를 하잖아요. 봤더니 다 기술주더라고요. 잘했죠? 잘했죠. 수익이 잘 몇몇 종목 나왔죠? 빼고는. 그렇죠. 근데 잘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만약에 그걸로 전략에 수정이 된다면은 그 변동성은 테크주로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그렇겠죠. 말씀이시죠. 주식 옵션,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프트뱅크의 이번 전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이큰 자금으로 운영을 할때 있어서는 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. 왜 그러냐면 그쵸.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신의 영역이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한 방향으로 주식만 산게 아니라 주식 옵션까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왜곡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,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리스크 헤지는 어떻게 할 건데? 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죠. 그래서 그 사실은 그때 소프트뱅크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, 장중에. 소프트뱅크도 상장돼 있는 주식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,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요. 그래서 그 여전히 뭐 지금 현재 파월 연준의장의 바로 사실은 어저께 FOMC 미국 증시를 잘 보면 FOMC 딱 끝나고 성명서 발표되고 나서는 주가는 올랐어요. 2시부터 2시 반까지. 왜더 올랐냐면 그때 이제 보면 2023년도까지 금리 동결 최고 하면서 막 끌어올렸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을 처음에 딱 했는데 그래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. 처음에는 뭐 채권 매입 속도 그대로 유지한 거 그와 관련된 거 거기에 대해서 유동성을 더 이상 안 푸는 문제, 그다음에 유동성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제 푸는 그 문제,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또 빠지다가 다음 반등자 다시 또 빠졌던 거는 그 얘기. 그러니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리 통화정책이 최선두에 서가지고 움직이진 않을 거야. 더 이상 뭐 이런 식의 이게 할게 별로 없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더 밀렸다가 막판에 살짝 반등 줬다가 다시 빠진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할거 많아, 실탄 많아. 근데 이게 좀잘 보면 내가 실탄이 많은데 나 지금 쏠거 아니야. 이거죠. 불확실성이 커져야죠.
그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나? 그런 거죠. 네,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돈 더 이상 안 풀고 정책 안 하겠다는 얘기. 아, 돈을 푸는데 예. 이걸 증가시키진 않겠다 이런 거죠. 그럴 수 있겠다. 그러니까 예. 전체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랬어요. 일본 같은 경우도 ETF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. 오히려 좀 유동성 줄여주는 그런 정책들을 시사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을 푸는 거에 있어서 신중을 그렇죠. 기하고 있다라고 예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투자 심리를 유축시켰고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온 시장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꺾이는 순간 이게 걷어들이는 순간. 게 네. 아니고 증가하는 속도 자체가 멈추기만 해도 시장의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다. 거기다가 그 독점금지법 그다음에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 하루 앞이잖아요.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변동성 확대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. 미국 증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봐야죠. 네,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단 미국 증시의 테크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오늘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모든 게 모이는 게 그쪽이네요. 그렇죠. 예, 예. 그럴 수밖에 없죠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현재 선물 쪽에서도 S&P 500보다도 나스닥이 더 빠져요. 뭐 마감 증시에서도 그랬었지만요. 일단 오늘 기술주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면서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예. 팀장님 왜 뭐가 이상해요? 아니요. 아니에요? 달러 강세, 엔화 강세, 금 뭐 금이야 달러 강세 때문에 빠진다고 치고 네. 그 다음에 국채 금리 하락, 안전자산 소비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지금 그렇지만 뭐 좀 봐야죠. 네. 시장의 유동성은 또 어디로 방향으로 될지 모르니까. 알겠습니다.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